우리 사실 뭐 박규민 또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박규민 부산 출신이니까 또 맛있는 거 많이 알겠네. 굴떡. 야. 그러니까 먹방 여행이네요. 약간 태교 여행을 약간 가장했죠. 네, 핑계를 대고 먹방 여행을 가신 거네요. 우리 애가 지금 먹고 싶어 난리 났는데. 뭐 먹고 싶은데? 일단 내가 물떡 좋아한다. 아, 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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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떡 먹으러 물떡 먹으러 가야 돼. 근데 또 내가 여기 가던 집이 있어요. 무슨 말이지? 이거라. 삼국 여기. 아니, 여기다. 아니, 삼국 여기. 아니, 여기다. 여기라고. 내가 있잖아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아, 야, 야, 여기 사람 많네, 사람 많아. 여기 유명해, 유명해. 어, 여기 유명하잖아. 유명해요. 아, 다시 보니 이것도 이거 양념도 막 팔아요. 네. 맞아요. 오, 알죠, 알죠. 아, 어떻게 해? 와. 중국 때부터 다녔어요. 중국 때부터 완전 단골집이네. 오, 색깔 봐, 색깔 봐. 오, 가래떡이 지금 나네. 쫀득쫀득함. 어, 군침도라. 어쩔 거니, 어쩔 거니. 아니 여기가 진짜 원래 조그만 가게였다니까? 근데 네? 이렇게 됐다니까? 지금? 내 어릴 때 맨날 갔었다. 응? 맛있지? 맛있지? 맛 다르지? 오! 와! 너무 맛있겠다. 야, 떡볶이가 장난이 아닌데? 유명하다니까? 물떡. 알지? 아, 그거 너무 맛있다. 와, 아, 맛있겠다. 나 임신 초기 때 물떡 먹고 싶다고 우리 그래, 찾아가가지고 우리 다 데려가 줬잖아. 거의 거기 있는 물떡 다 묻다 애가. 아줌마가 그만 먹으라고 해가지고. 좀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 떡볶이 뭐 드실 거? 좀 더 잘 배어 있다. 맛있지? 맛있지? 나는 사실 이 물떡 감성은 잘 모르겠어. 모르겠나? 인정? 저게 물떡 애매해. 아, 제가 뭐요? 전 대구라서 저거 아, 먹으면서 아니다. 컸어요. 먹으면서 커서. 맞아. 너무 먹고 싶어. 서울에 없어요, 저게. 우리 부산 한번 가자. 가자! 가자! 잘 왔지, 부산? 어머! 아, 맛있겠다. 이거는 다 부모님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인정. 와. 맛있어? 와. 근데 언제부터 잘 먹었지? 이렇게까지. 태어날 때부터. 밥맛이 원래 없던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나가?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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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먹는 것만 보여. 어,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 와. 배 터질 것 같아, 배 봐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꾸기 양념에 해물칼국수.